네, 고통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프리스 MC 게임스 타리그 결승전. 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로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MBC 게임에서 펼쳐졌던 여러 번의 결승전에서 참 태라는 단골 손님이었고 강력한 면모를 유감없이 여지없이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번 리그 역시 테헤란과 프로토스의 세계의 대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항상 테헤란이 결승에 진출을 해서, 그리고 네.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 최연성 선수가 연 2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시 네. 이제 MBC 게임에서의 어떤 그 우승 단골 종족은 테헤란이다, 이런 평가가 참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평가들이 과연 오늘 그 경기를 통해서 다시 불식되고 프로토스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절 KPG 투어 그리고 MBC 게임스타리 결승전에서 테헤란과 맞은 비테란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네. 우승 경력을 따져보면 테란이 6번, 모두 7번의 결승전이 있었는데 테란이 6번, 비테란이 1번, 바로 강민 선수죠? 네. 프로토스 예. 6대1에 지금 그런 정말 편중되어 있는 승률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프로토스가 4구를 치게 될지는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결승전에 진출한 두 선수, 뭐 짤막하게 좀 두 선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전에 그 TG3부배 그 MBC 게임 스타리그 패자 결승전에서 네. 이 최연성 선수가 이윤열 선수를 3대1로 꺾고 난 뒤에 김철민 캐스터가 언젠가 사고를 쳐도 대형 사고를 칠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최연성 선수. 예, 이 최연성 선수가 드디어 이제 3개 종족 모두를 상대로 우승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형 사고를 지금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떤 스포츠에서 종목을 바꿔가면서 3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것 같은 최연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우 선수는 악마토스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의 별명에 그런 별명이 만들어진 원인은 저그 상대로 정말 악마같이 잘해서였습니다. 예, 그만큼 악마같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선수가 또 박용우 선수인데 상대를 초반부터 끝까지 압박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상대방은 자신의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한가 동시에 거기서 쌓이는 미세한 이득을 조금씩 자신이 가져오면서 결국엔 지상 유닛 싸움으로 몰고 가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버리는 네. 이런 플레이가 바로 악마토스 박용욱의 주특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주특기가 오늘 발휘되는 것이 일단은 박용욱 선수 입장에서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는 유저분이라면 이 박용욱 선수의 플레이를 만약에 내가 당한다면 얼마나 소름이 끼칠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악마토스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정말 쉬운데 프로들 간의 경기에서는 그런 네. 스타일이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 박용욱 선수는 자신만의 색깔로 그것을 입히는 데 성공을 했어요. 대단한 네. 선수죠. 예.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선수에게 각각의 또 의미가 있는 이번 스프리스베 MBC 게임 스타리그 결승전입니다. 예, 뭐 앞서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연성 선수에게 이번 대회 우승 도전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예, 우선 단일 대회 3연패라는 대기록의 타이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절호의 기회고요. 네. 그리고 이 최연성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그와 그 다음에 테란, 프로토스를 상대로 예, 연속해서 우승할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박용우 선수에게도 이번 대회 우승 도전은 예,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네. MBC 게임에서의 첫 우승을 이룩하면서 양대 방송사 우승자 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 현재까지 이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는 임요환, 이윤열, 강민 이 세 선수밖에 없습니다. 이벤트전을 포함하면 홍진호 선수도 약간 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정규리그만 따져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역대 네 번째 그 양대 방송사 우승자에 그 가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기복이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박용 선수라고 할지라도 약간 지금 기세가 뭐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승 기록을 가져가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대 방송사 우승 이건 정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라면 꿈을 꿔도 한 수백 번은 꿨을 만한 예. 그런 거거든요. 네. 그 예전에 어떤 그 10승을 하더라도 10연승을 하는 것과 중간에 한 번 덜커덕 하고 10승을 하는 거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선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오늘 최종 우승의 갈증이 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두 선수가 어떠한 절차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지 오늘 맵의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리스팸 GM 스타리그 결승전 경기 1차전은 최연성 선수가 지목한 맵이 되겠습니다. 패럴라이즈 3, 2차전 데트레이션 파이널, 그리고 3라운드 루나 MBC 게임 4라운드 인투 더 다크니스 5라운드 역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패럴라이즈 3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현성 선수가 선택한 메페로안즈3가 1경기와 5경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현성 선수가 빠른 시간 안에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맵이기 때문에 퍼뜩 떠오른 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네. 최현성 선수는 뭐 맵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난 그런 걸 이용해서 이길 생각이 없다라고 아주 예, 네.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뭐 맵 지명권이 있었다고는 하되 그걸 10분 활용했다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네네. 어제 팀리그 결승에서도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어떤 맵에서 어떤 종족이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현성 선수의 맵 지명은 맵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네. 맵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빨리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선수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거나 혹은 또 한 번쯤 반드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두 선수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맞붙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선수가 준비한 최고의 플레이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경기를 준비하는 두 선수의 전적을 조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와 박영욱 선수의 지금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 최현성 선수의 대 프로토스전 제일 하단을 보면은 12승 1패 92.3% 정말 잘했습니다. 예. 카리스마 승률이네요. 카리스마 네. 승률. 박영욱 선수의 대테란전 승률은 12승 7패 63.1%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것도 꽤 높은 편이죠. 예. 꽤 높은 편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너무나 최현성 선수의 대프로토스전 이 승률이 숨막히기 때문에 밑에 가려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역대 FC게임 스타리그 본선 전적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최현성 선수는 TG3번배 때는 13승 2패, 센게임배 때는 9승 3패, 프리스배 때는 6승 1패.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반해서 박용 선수는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사실상 MBC 게임에서는 그다지 나래를 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박용 선수를 잠깐 만나봤는데 굉장히 네. 많이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결승전에 오른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박영욱 선수와 같이 큰 무대 경험이 많은 선수일지라도 네. 네, 그렇게 좀 떨리는 모양입니다. 예. 네. 그렇지만 확실히 두 선수 중 오늘 약간 그 경기를 임하는 데 있어서 기분이 조금 더 좋은 선수는 박영욱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왜냐하면 예, 때문인가요? 예. 어제 그 있었던 팀리그 결승 SK텔레콤 T1과 시마지오 팀의 그 경기에서 최현성 선수는 1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물러났던 반면에 박영욱 선수는 이 연승을 예 어제 게임했었던 선수들 중 유일하게 이 연승을 거두면서 자신의 팀에게 4-3 신승을 안겨준과 동시에 우승컵을 또 가져다 주었거든요. 네. 그런 성적, 그런 감각이 오늘은 박용 선수에게 조금 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경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전장이 될 것입니다. 패럴라이즈 3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 패럴라이즈 3를 최현성 선수가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그 예상이 박용 선수가 선맵에서는 다른 프로토스 유저들에 비해 조금 약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최현성 선수가 그 점을 간파하고 이 맵을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현성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니 네, 맵은 굳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뭐 어쨌든 최현성 선수가 그래도 이 패럴라이즈 3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의 성적이 조금 나은 상태이니까 분명히 필살기 하나는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 그런 필살기를 이 박용 선수가 예측을 한다면은 되도록 안정적인 플레이, 예,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서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미리 프로브 옮겨놓고 그다음에 게이트 지으면서 어떤 드라군을 모아가는 플레이, 네. 그런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결승전 있기 전에 미리 좀 짚어보는 순서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가져봤습니다만 사실상 네. 항상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경기를 시작해 봐야 알겠다라는 네. 것이었죠. 네. 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성 선수 이제. 3연패 위협을 달성하는 것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박용 선수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박용 선수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 박수 한번 성공해 보여드리고 프리스의 MCM 4리그 4차리그 결승전 경기 최현성 선수와 박용 선수의 1차전 경기 이제 잠시 후면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를 통해서 첫 번째 달출을 잘 끼우는 선수가 나머지 2차전, 3차전, 4차전, 3전 2선승제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런 네. 예, 여러 번의 경기를 통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경기에서는 네. 첫 번째 경기를 승리한 선수가 우승할 확률이 83.3%입니다. 예. 네. 그렇게 높은 그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용욱 선수도 예, 역시 이제 첫 번째 경기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네. 예, 그리고 첫 번째 경기에 사용되는 맵이 마지막에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첫 번째 경기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자,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결승전 경기 1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함현석 우승에 도전하는 현성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이 투명한 멘토를 했으니까 어떤 성적을 이룰 것인지. 자, MBC에서 부진을 털고 나래를 펴고 헐고 날아갈 수 있을 것인지. 박용 선수 패라인드3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 글쎄요, 경기는 시작이 됐는데, 예, 지금 보시는 진영이 바로 최원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최원성 선수 10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진영이 바로 박용욱 선수의 진영인데요. 박용욱 선수 11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용욱 선수 지금, 예, 예. PK를 연타하고 있죠. 박용욱 선수 경기를 잠깐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 메시지를 캐스타 네. 공식 룰에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네네. 예, PPP를 연타할 경우에는 네네. 포즈를 걸어서 옵저버가 포즈를 걸어서 선수들이 원하는 네. 예. 네. 자, 네. 조치를 해줘야죠. 예,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박용욱 선수가 잠시 경기 중지를 상대 선수인 최원성 선수에게 요청을 했고 최원성 선수가 그래서 지금 경기를 잠깐 중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 박용욱 선수가 어떤 사운드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상에 분명히 처음에 들어갈 때 체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네. 실제로 게임이 시작이 됐을 때 뭔가 사운드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박용욱 선수가 일단은 그 포즈를 네. 요청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 박용욱 선수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네. 그 경기를 시작할 때도 어떤 그 조인 타이밍을 잠깐 놓치기도 했고요. 예. 네, 지금 최현성 선수의 맞상대인 박용욱 선수가 잠시 경기를 네. 중단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아, 말하자면 사운드 체크를 좀 해달라는 의미였던 것 같죠? 네. 예. 완벽하게 네. 준비가 안 된 상태는 시작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작을 했을 그 당시에는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박용욱 선수 순간적인 그 뭐 약간 연결상의 문제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경기가 다시 재미가 됐습니다. 두 선수 완벽하게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참 공교롭네요. 예. 가까운 위치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라면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빌드를 가지고 왔느냐가 정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러시거리가, 공중상의 러시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예전에 그 최현성 선수가 강민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식의 멀티를 약간 늦춰가면서 빠른 공격을 준비하는 빌드, 예, 그 빌드를 준비를 해서 상대 선수를 좀 더 일찍 발견하게 된다면은 박용욱 선수가 이 위치에서 분명히 타격을 입을 만한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점 바로 박용욱 선수, 양대 방송사 우승에 도전하는 박용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용욱 선수 어시뮬레이터 먼저 소환했고 게이트웨이가 뒤이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멀티 빨리 안 하겠다는 얘긴데 지금 최영성 선수는 의심할 여지 없는 더블 커맨드거든요. 자, SGB가 앞마당 쪽으로 내려간다. 패럴라이저3에서 앞마당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이 본진 간의 스타팅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이 패럴라이저에서 지금 걸리고 말았는데 네. 최영성 선수 멀티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네. 박용욱 선수가 멀티 욕심내지 않고 지금 테크트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최원성 선수에게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투질러 원드라군, 그것도 셔틀이 있는 투질러 원드라군이 떨어지게 되면 SCV가 투질러 원드라군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네. 아케이드도 막해지고 태웠다 내렸다 하는 컨트롤도 해주면서 SCV 하나하나 찍어주기는 그런 컨트롤 해주면 메카닉 유닛들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대단히 좀 난감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원성 선수가 준비한 빌드는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럭스라든가 다른 그 방법을 통해서 정찰을 한 이후에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최대한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최고의 그러니까 뭐 배틀 구조를 띄운다거나 이런 그 테크트리 위주의 어떤 그 전략을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네. 공교롭게도 박용웅 선수 좀 빠른 공격 네,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올라가죠. 아, 오! 아둔이 올라갑니다. 기세 내려봐, 아둔을 선택한. 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지금 로보틱스 퍼실리티가 올라가야 맞습니다. 올라가야 맞는데. 네. 기세 내려봐, 아둔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된다면 이건 다크템플러 드랍이나 어쨌든 템플러 계열의 유닛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스타게이트가 올라간다면 강민 선수가 한번 보여줬었던 아비터 리콜도 한번 예 염두에 두고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일단 드랍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크템플러 네. 드랍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네요. 네 템플러 가이브 올라갑니다. 네 나중에 뭐 스타게이트를 아 그러나 뭐 짓는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다크 템플러로 한번 찔러놓고 나서 상대가 만약에 확장을 했다면 그 확장 쪽에 타격을 주면서 스타게이트 올리는 편이 훨씬 나중에 스타게이트에서 나오는 유닛들이 더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시 하겠다는 제출을 잘해야 되나요? 자, 템플러 가입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는 최원성 선수 그리고 서로의 진영을 확인합니다. 11시와 10시 예, 게이트웨이가 하나 더 올라가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타이밍 싸움입니다. 예. 그렇죠. 이미 들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대한 빨리 예, 뭐 한 0.5초의 딜레이도 없이 다크템플러 나오자마자 셔틀을 채워서 바로 떨고요. 최대한의 흥분을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아카데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올라가면 본진과 그리고 앞마당 두 군데 커맨센터 모두 지금 컴센테이션에 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방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방을 쓰게 하면서 그 이후에 후속 스캔이 에너지가 탈 때까지 어떤 식의 견제 플레이를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그 최은성 선수가 베럭스 정찰로 인해서 상대방의 어떤 전략 자체를 전부 다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박용욱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타격을 줘야 돼요. 바로 타야죠. 예, 예, 예. 자, 박용욱 선수. 예, 닥치블로 한 길을 더 예, 하나 더 가야 됩니다, 이제는. 자, 박용욱 선수 선수의 예. 장점을 세우고 출발을 시작합니다. 상대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다크템플러 드랍을 맞는 것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크템플러 드랍을 맞는 것은 이 공격을 아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엔지니어링 베이를 먼저 엔지니어링 베이 아, 침대네 시스미가 완성을 시켰고 자, 컴센스에서 한 번쯤 최선소 예, 셔틀이 바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초원병력을 데리고 오겠다는 얘긴데요. 자, 초원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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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힙니다. 초원병력이 올 때까지 다 닥스테플러가 살아남아주는 것이 대단히 큰 역할, 예,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하나라도 살아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 그럼 미사일 터렛도 지워집니다. 미사일 터렛까지.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 골! 아! 너무 잘 나갔는데요. 예. 아, 닥스테플러 비켜보지 못합니다. 박용욱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무리한 공격이 되었습니다. 네네. 상대는 멀티도 돌아가고 있어요. 본진 자원만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공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자신은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상대방 최연성 선수의 공격을 최대한 좀 견제해주는 글쎄요, 예.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요. 처음 둘 다크템플러가 드랍이 되었을 때 하나는 저 서프라이즈 포우와 아카데미 있는 쪽으로 가고 하나는 뭐 팩토리 지역 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좀 더 효율적인 방어가 됐을 거 공격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안 됐네요. 아쉽습니다 이거. 네, 미사일 터렛도 때맞춰 지어지는 그래서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됐어야 됐죠. 자, 박용욱 선수 닥템을 활용해봅니다만은 과연 그동안 박용욱 선수가 본 도원에는 어떻게 말할지 특징이 됩니다. 네, 이 동안에 이제 멀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닥템프로가 의외로 살아남았다 싶으면은
멀티 약간 들이더라도. 아하. 예. 어쨌든 공격에 지금은 매진하는 게 지금 박용 선수는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에스트림에. 에스트림에. 본진에. 본진에 드라마 본진에. 본진에 지금. 예. 왜 추가 병력이 안 나오죠? 최영성 선수. 자, 신전 5통 이곳에 집중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추가 병력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현정 선수는 드랍칩을 생산한 듯합니다. 자, 그런데 박용 선수 과연 후속 공격 계속된 드랍인가요? 계속된 드랍으로 지금 타이밍을 벌겠다는 이거 여기서 아니, 이런 플레이로 경기를 끝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서른 데미지를 예, 데미지. 자, 박용 선수 짐께 불러서 박용 선수가 아닙니다. 과연 박용 선수가 지금 이 전세를 어떻게 이겨. 자, 컴퓨터 떨어진 모양인데요. 그냥 싸우고 있는 박용 선수 컴퓨터 너무 떨어집니다. 이제는 레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셔틀 플레이를 아까처럼 자유롭게 하기는 약간 곤란한 상태가 됐습니다. 알았어요. 좋습니다. 자, 대공이 없어요. 네. 드래곤 먹습니다. 악이 없어서 발이 웃깁니다. 셔틀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속 병력 드랍이 못 오게 되는 거고 최현성 선수는 한숨 돌린 거네요. 와, 이거 박용우 선수의 초반 다크템플러 지속적인 드랍이, 그러니까 다크템플러 돌 정도로 전제 놓고 나 멀티하고 물량 보유할 거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다크템플러 드랍을 통해서 계속 피해를 주고 결국엔 터렉과 스캔을 전부 다 소모시키고 활용 불가능으로 만든 다음에 그 후에 안정적인 멀티 확보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어느 팀과 벌써 드랍이 오기 시작합니다. 최현성 선수 드랍집과 몰리안. 그래도 박용 선수 잘 막아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두 번의 공격이 기술적인 공격이 실패를 하면은 그 이후에 멀티하면서 지상 병력 많이 뽑아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많이들 계획을 하는데 박용 선수는 지속적으로 다크 템플러를 드랍을 해서 어쨌든 최현성 선수를 조금이나마 흔들어 놓는 데는 성공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네. 예. 자, 또다시 출발하는 박용 선수. 네. 자, 이제는 최현성 선수도 터렛 여기저기에다가 건설하면서 팩토리 확보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죠. 자, 그렇죠. 상대가 게릴라를 펼치고자 할 때는 그 게릴라의 피해를 아예 입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왕도거든요, 승리로 가는. 그리고 또 박용호 선수는 어떻게든 피해를 좀 줘야 할 만하다는 생각을 할 텐데 터렛 위치. 아, 이거 바로 위로 날아가는 박용호 선수. 터렛 살아들어가기 힘들 듯. 다크템플러. 자, 다크템플러 넷이요. 넷. 다크템플러 넷이 엄청나죠, 화력이. 그런데 스캔을 통해서 다크템플러가 힘을 못 쓰고 힘을 못 써. 자, 깁스키 숨어버리는 다크템플러. 아, 최현성 선수의 스캔은 무한 스캔인가요? 계속 떨어집니다. 자, 박용욱 선수가 자신이 좀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 같죠? 그래도 꾸준히 잘 막아놓고 있는 박용욱 선수. 저 4다크 템플러는 조금은 허무하게 이르면 다크 템플러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만약에 네. 예, 본진 수비에 활용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상황이 좀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대박을 노리는 다크하카를 만든다거나 예,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은 최현성 선수가 예, 그렇죠. 공격할 타이밍이 맞아요. 자, 다수의 골리앗을 흐려내려 놓고 시작하는 최현성 선수. 박용 선수 앞바닥쪽 공격을 합니다. 자, 프로브 넥스 그리고 드래곤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넥서스 강경택, 넥서스 강경택. 예, 넥서스만 일단 먹고 가고 있어요. 넥서스 강경택 이거 파괴될 수 있겠는데요. 자, 골리앗 도착한 넥서스. 아, 넥서스 H까지가 넥서스 파괴. 이러면서 최현성 선수는 다른 곳에다가 SCV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확장 계획을 해도 되고. 네네. 어쨌든 마음이 급한 쪽은 지금 박용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티가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지금 확장을 먼저 선택을 하고 있는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 최현성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네네. 말이죠. 예. 지금 드랍시 둘에서 골리앗 8이 내렸을 때 본진 안에 드라곤스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가 쫙 빠지는 거 뭐 이거 막히겠다 싶었었는데 바로 넥서스 강경택으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자, 본진으로 직접 기술을 향하는 최현성 선수.
자, 다음 스텝으로 하이. 야, 드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게이트웨이 상황인 상황에서 네, 네. 5승 3승전제 스프릿 세븐틴 스타 리그. 자, 골프전 1차전 경기 최은성 선수가 먼저 아경욱 선수로부터 지지를 받아냅니다. 네. 참, 그, 박영욱 선수 입장으로 써도 배신의 일격이었습니다만, 최은성 선수 역시 뚝심 흔들리지 않네요. 네. 자, 오전 삼성전자 1차전 경기. 최은성 선수가 지배해서 페로라이즈 3에서의 경기는 최은성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일단 네. 그 프로토스가 전적상 앞서는 맵에서 지금 박영 선수는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좀 뼈 아프게 다가올 것 같고 네. 최은성 선수는 예 1경기에서 본 오늘 컨디션은 대단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예, 박영 선수는 첫 다크 템플러 드랍이 들어갔을 때 그 다크 템플러 2의 컨트롤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네네. 예, 스캔 두 방을 모두 소모하게 하는 다크템플러 양방향 공격, 그러니까 퍼트리는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약간 그 몰리면서 한 번에 잡히고 후속 다크템플러가 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었던 게 결국엔 페인이 아니었나 싶고, 최현성 선수가 또 날카롭게 비집고 들어간 팔골리아 드랍, 그것으로 넥서스를 강제 어택해 파괴시킨 그런 전과, 네. 그런 것들이 최현성 선수에게 승리를 이끌어준 원동력이 아닌가 싶네요. 박영호 선수 아직까지는 그 환상적인 지상군 컨트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언맵입니다. 예. 자, 첫 번째 경기에서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되면은 또 두 번째 경기는 데토네이션 아니겠습니까? 데토네이션 네. F에서 최현성 선수는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심적인 중압감은 아무래도 지금 박영욱 선수가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뭐 첫 경기입니다. 오전 3선수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최현성 선수도 안심을 할 때 또는 박영욱 선수가 낙심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전 삼성전에 펼쳐지는 거침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스프리스 MBC 게임 스타리그. 잠시 후에 최은성 선수와 박영욱 선수의 2라운드가 이어집니다.